시네마 테크를 만들고 또 독립 영화를 지원하면서 촬영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또 영화계의 수건 사업인 여러 영화를 지원하는 영화 산업을 지원하는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. 한국 영화 산업의 중심인 서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첨단 영화 중심지로 조성됩니다. 전국 스크린 중 21%가 서울에 있고 국내 영화 산업 매출액의 62%를 차지하는 서울이 앞으로 아시아 대표 영화 친화 도시를 목표로 성장합니다. 영화의 메카인 충무로에서는 7,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영상 문화 공간인 서울 시네마테크가 조성됩니다. 새로운 시네마테크는 옛 영화를 위한 새 집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논의가 새 집을 위한 오래된 이야기가 됐어요.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절망할 때도 많았는데 서울시는 현재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곳을 독립영화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소통 광장으로 만듭니다. 설 자리를 잃어가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관도 늘리고 제작, 마케팅, 상영 배급도 지원합니다. 또한 서울을 촬영하기 좋은 영화 도시로 만들고자 시 전담 디렉터가 서울 로케이션을 총괄합니다. 현재 대다수의 영화 창작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만큼 역량 있는 창작자들의 작품이 제작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간과 창작 지원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 TBS 류밀희입니다.